안녕하십니까. 무역계의 마동석, 동석바입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국제무역사 자격증 종결시킬 거고,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 및 난이도. 두 번째, 국제무역사 인강을 들어야 되는가? 안 들으면 무슨 교재로 공부하는지? 세 번째, 시험 준비 기간 및 어떻게 공부하는지? 네 번째, 시험장 분위기, 후기, 꿀팁. 다섯 번째,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기타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민간 전문 자격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역에 대한 인력 강화, 인력 양성, 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 무역에 대한 얼만큼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은 보통 1년에 두 번, 여름하고 겨울에 치러집니다. 시험은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시험 응시료는 4만 원입니다. 응시료가 비싼 만큼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겠지요. 시험 난이도는 관세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난이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무역 계약. 두 번째, 무역 결제. 세 번째, 무역 규범. 네 번째, 무역 영어. 시험은 총 160문제, 과목당 40문제, 교시당 80문제가 출제됩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글에다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 합격률은 보통 25%에서 30% 정도인데 쉽게 출시되면 3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시험 난이도는 합격률 통계치가 말해주겠지요.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원래 원산지 관리사랑 비슷했었는데 최근에 원산지 관리사가 너무 쉬워지면서 국제무역사가 관세사 제외 거의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사는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랑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물류관리사랑은 이 3과목이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추후 나중에 국제무역사를 취득하고 물류관리사를 취득하려고 하시면 시험 공부하는 데 수월할 겁니다. 저는 무역 전공자입니다. 국제무역사 과목에 있어서 일부분 배우겠지만 안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ISG, 팩토링, 포페이팅,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은 배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공자도 시험을 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강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도 된다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결론을 내리자면 인강은 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무역사 인강을 듣는 친구 거를 잠시 들어봤는데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를 가르쳐주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 공부하는 메커니즘이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인데 이거를 돈 주고 듣는다는 건 자체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론 많이 보고 기출문제 회독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강을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판단하에 인강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는 주제 3번에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강을 안 들을 시 저는 교재를 해커스, 이론 플러스 적중 문제, 무역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집, 김진욱 씨 저자 국제무역사 1급 실전문제집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인강 가격표를 띄워드렸는데 25만 원 정도네요. 교재는 별도니까 27만 5천 원 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책 3개를 구매하면 7만 원 돈입니다. 20만 원 정도 절약하네요. 제가 이책 3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해커스는 이렇게 단위마다 장마다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OX 문제들이 있고 단원이 끝나면 실전 적중 테스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해자입니다. 앞에 거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머리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사 1급 한국 무역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거는 해설이 꼼꼼하진 않지만 이해는 할 만하게 돼 있고 밑에 보면 필기할 만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무역 아카데미 기출문제 1급 추천드리고 김균욱 씨 저죠. 실전 문제집은 CISG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 문제랑은 다르게 매력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난이도도 상당히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책 3개 추천드리고 책 이거 3개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무역, 물류, 유통 자격증을 독학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 공부법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방법으로 본인의 공부법에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 기간을 50일 잡았습니다. 방학에 자격증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11시부터 늦으면 6시, 빠르면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익숙해졌다 싶을 때는 1시간 단축시켰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가지 후기들을 찾아봤습니다. 3-4주 준비하고 하루에 12시간, 16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싸리 2-3주 준비하면서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를 하며 다음날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하루를 날립니다. 시험 준비 기간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 넉넉하게 잡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최대 50일 추천드립니다. 50일이 넘어가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 때문에 최대 50일 추천드립니다. 시험 결과의 몫은 어차피 자기 거고 본인 스타일대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 기간을 앞서 50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먼저 이론을 7일 동안 엄청나게 꼼꼼하고 섬세하게 봐줍니다.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OX 문제랑 실전 적중 텍스트 문제를 앞에 거 찾아보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실전 문제랑 OX 문제는 기출 문제를 토대로 만든 거니까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 봤으면 한국 무역 아카데미에 있는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 불합격 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스스로 기죽지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잡아가지고 기출 문제 푼 거 오답해주고 OX 문제, 실전 적중 텍스트 문제를 싹 다 오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7일을 다시 잡아서 OX 문제, 실전 적중 테스트 문제, 기출 문제 보고 이론을 한 번 더 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출 문제 한 개를 더 풀어봅니다. 이때 풀었을 때 50% 사람들은 합격하고 50% 사람들은 불합격할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불합격했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다 했으면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오답노트 해주고 7일 잡아가지고 이론 봐주고 OX 문제 봐주고 실전 적중 테스트 문제를 봐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출문제 한 개를 풀어봅니다. 이때 풀었을 때 아마도 70에서 80% 사람들이 합격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시험 치러 갔을 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0일 중에 아직 21일이 남았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기출문제도 다 풀었고 이론도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본인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 해독 돌리고 모르는 이론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7일 정도 남았다 하실 때는 실전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실전 문제집을 풀 때는 4일이면 문제 다 풀고 복습하고 오답노트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3일이 남았을 때는 다시 한번 기출 1회독을 해주고 실전 문제집을 다시 봐줍니다. 그러면 어림잡아가지고 실전 문제집 2회, 기출 문제 회독 5회, 이론 또 5번 정도 봤을 겁니다. 마지막 3일부터는 기출문제 1회독 다시 하고 실전문제집 다시 한번 보고 본인 헷갈리는 이론들, 보기들, 문제들을 노트에다가 싹 다 필기해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러 갔는데 책을 다 갖고 가기에는 무겁잖아요. 이걸 가져가서 시험 치기 전에 2번에서 3번 훑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치러 가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99.9%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99.9%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무역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 토익 점수가 낮다, 무역연구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역연구를 치고 국제무역사로 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무역연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역연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무역영어 자격증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방법이랑 비슷하게 공부하면 되고요. 일단은 무역영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고 영어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영어 단어는 암기를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역영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무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역영어가 아니라 관세법하고 대외무역법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공부법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공부법이니까 본인의 공부법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수험표, 시범증, 아날로그식의 컴사입니다. 수험표를 챙겨가야 되는 이유는 수험표에 적힌 수험 번호에 따라 가지고 강의실이 달라지고 시험 좌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중간에 감독관님께서 수험표랑 시범증을 확인하시는데 그때 본인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십니다.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강의실에 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컴사를 챙겨가야 되는 이유는 OMR 할때 컴사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시험이 치러질 때 조용합니다. 무역영어와 마찬가지로 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증이라서 그런지 시험장에 응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고 15분 정도 조기 퇴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통화하는 사람, 그냥 가는 사람, 335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생각보다 어둡고 말하는 걸 보면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점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싸여가지고 항상 시험이 끝나고 335 모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335 모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진짜 내심 부러워가지고 저도 앞으로 시험 칠때335 모여가지고 한번 시험 치러 가보고 싶습니다. 시험에 대한 후기. 시험에 대한 후기라. 기출문제에서 60%, 이론에서 30%, 모르는 거 10%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10%는 찍어서 맞추면 장땡, 틀리면 그냥 틀린 겁니다. 10%에서 저는 모르는 걸 찍을 때 2번 아니면 4번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사 시험은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고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할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고 이론을 빡세게 보고 무용영어 부분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꿀팁은 앞서 말했듯이 시험 치기 3일 전에 기출문제 1회독 다 하고 실전 문제집 1회독 다 하고 모르는 문제, 모르는 보기, 이론들을 노트에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두 번, 세번 정도 훑어보고 시험을 치는 게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무역 자격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무역사 시험 치기 전에 무역영어를 땄을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꼭 무역영어 따십시오. 무역영어는 국제무역사보다 많이 쉬우니까 응시할 만한 자격증입니다. 무역영어에 대한 자격증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업로드한 무역영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이세 개는 세트 형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이거 세 개를 엮어가지고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국제무역사랑 난이도가 또이또이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쉬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빨리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직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나중에 교환학생 갔다 와서 추후 딸 의향은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어디 취업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검수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같은 자격증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수사 같은 경우는 화물을 검수하는 겁니다. 검수사 연봉 생각보다 셉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수사 연봉이 초봉 4천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는 나중에 추후 물류기업에 취득할 때 이로운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취직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증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같은 물류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어하십시오.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그리고 항상 중요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이 중에서는 꼭 하나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익 930점인데 토익 스피킹은 못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토픽 토스 공부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자격증이 없고 스펙이 뒤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뜨고 있는 동남아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꼭 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뒤처지고 있는 갭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언어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국제무역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별로였으면 싫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성장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계의 마동석, 동석배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국제무역사 자격증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